박영선 의원님, 윤소아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우병우 증인에 대해서 작년 12월 22일 5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증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기 이전 변호사 시절에 핸드 및 효성 관련 변호사 수임권에 국세청 세무서 신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문회장에서 당일은 제출하기 곤란하다 해서 청문회 마치고 돌아가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서류를 본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본인은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류 제출에 거부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에 해당합니다. 서류 제출 거부에 따른 고발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국세청에 대하여 동서류의 제출을 직접 요구하며 국세청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직접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우병우 증인의 세무 신고 자료를 직접 제출 요구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의결 이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의결을 선포합니다. 국세청은 본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증인이 직접 세무 신고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국세청에 직접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바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건과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은 수용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국정감사법 제12조에 보면 그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병우 증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같이 고발 조치를 좀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장재원 의원. 예. 조윤선 증인이 1월 초에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 보고를 받은 자료 좀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 줬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이후에 아마 잘하면 우상일 국장이 보고된 자료가 은폐되거나 또 아마 또 없앨 수가 있으니까 특검에서는 바로 지금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즉각적으로 그 보고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윤선 증인 지금 장재원 위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 받은 내용 확인하셨죠? 의원님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1월 2일에 제가 보도받은 것은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리스트에 관해서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아니, 좋습니다. 의원님. 자, 좋습니다. 그러면 조윤선 증인 언제나 서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요한 거를 갖다가 아닙니다. 그 전에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계속했었고 확인이 됐었다는 말을 그때 들었습니다. 자, 조윤선 증인 그러면은 그 우병일 국장, 네? 우상일 국장 지금 이 청문회 참고인으로 불러서 바로 직접 우리 위원회가 확인해도 좋겠습니까? 1월 2일에 구두로 보고받은 말을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자 참고인으로 불러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자 그럼 잠시 안건 처리를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장재윤 의원이 지금 제기한 우상일 문체부
예술국장은 조윤선 장관에게 지금 현재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보고를 한 사실이 있고 그 보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본위원회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일 국장을 본위원회 참고인으로 이렇게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해 없습니까?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우상일 국장께서는 본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행정실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즉각 청문회장으로 출석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만한 청문회 진행과 또 자료 제출 또 정인 출석 관계 확인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